자, 지금 중1 학생들이 선생님이 구글 문서로 보내준 숙제를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데요. 자, 여기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문서에 이렇게 이름 쓰는 칸에 이렇게 이름을 쓰고요. 그 다음에 다음에서 관로 안에서 틀린 것은 지우고 올바른 것만 남겨서 올바른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잖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I 다음에 얘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얘는 맞으니까 관로도 필요 없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틀렸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게 오른쪽 위에 좀 바꾸면 오른쪽 위에 반환이 아니고 제출이란 버튼 있죠. 제출이란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될거 아니에요. 알겠습니까? 이렇게 해서 다한 다음에 저한테 제출을 해야죠. 쭉 해서 뭐 틀린 것도 지워서 이게 이 중에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나머지 애들은 지우고 알맞은 것만 남겨놓고 완성을 해서 보내달란 말입니다.